네, 제가 우선 주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 15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됐습니다. 어제 새벽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는 협상 결렬의 이유를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은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입니다.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언급은 오늘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스웨덴이 제시한 이준의 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중재안도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은 지난 5일 자국의 핵심 정찰기인 EAC 두 대를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중수교 76주년을 맞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우방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미 대화의 지연은 우리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끈을 유지하되 비핵화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처럼 손 놓고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외교과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중심을 잡고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매일 조국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야단입니다. 나라가 큰일입니다. 온 나라가 조국 사태와 조국 수호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3일 광화문 조국 사태 촉구 집회와 5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각각 3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서로 자축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토록 극렬한 국민 분열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일어난 찬탁 세력과 반탁 세력의 대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많은 희생자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번 분열된 국론은 다시 통합하고 치유하는데 그만큼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역사의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왔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조국 장관이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국 장관 자신이 자기가 비판했던 특권과 관측의 표적이 되어 나라를 갈라놓고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의 문제가 나라를 갈라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편을 들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의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군중들도 따지고 보면 조국의 특권과 반칙을 지키자는 것이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지키자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경경심 사랑해요 같은 웃지 못할 구호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수사관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수부 폐지 등을 제시했고 공개소환 금지 등 수사 관행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결과가 정경심 씨가 검찰에 15시간이나 소환되어서 조사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2시간 40분밖에 조사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조서를 다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횡포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직 경악할 뿐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극한으로 분열된 국론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혹시라도 분열된 국론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혹시라도 분열된 국론으로 정치를 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극한적으로 싸우는 국론 분열을 다음 총선의 승리의 바탕으로 쓸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국민들은 박근혜 비극을 다시 보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국 장관을 사퇴시킴과 함께 국론 분열을 최우선의 국정과제,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인류에서 사회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론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의 통일을 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국론 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검찰은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전원복귀 그리고 공개소환 폐지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검찰의 비합리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떳떳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일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 제일 수혜자가 조국 장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되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을 인식하여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수사는 엄정하게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특권과 반칙을 걷어내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표를 맡고 또 대변인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탈당이다, 신당 창당이다 이라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당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원윤리규범 제4조 제2항은 모든 당원은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사회 3규에 어긋난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위시하여 비상행동이라는 분파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이분들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 분파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의 지도부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할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이런 분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파적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분파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의원들이 당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의 대표가 돈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조국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당원은 폭행 혹은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훼손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당원윤리규정 제5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대표로서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희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적립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임시 처소 제공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 생계비의 경우 평균 36일, 장례비는 42일, 치료비는 57일, 주거 이전비는 50일이 소요되어 긴급 지원이라는 의미가 무색합니다. 작년 법사위와 예결위에서 제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피해자 기금 사업비 950억 원 중 법무부의 스마일 센터 운영비, 검찰청의 범죄 피해자 센터 운영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각종 기관 운영비 등의 70%가 사용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액은 1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 센터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행정기관 중심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진술하고 다시 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또 심리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스마일 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복기관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기금은 법에서
벌금 수납액의 6% 이상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한선인 딱 6%까지만 정해놓아 기금의 안정성도 매우 우려가 크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검찰 개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수부 폐지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등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은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를 국가가 더 두터이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당이 직면한 상황에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의 장기간 내홍과 갈등이 분열로 자연스럽게 투영될 수 있으나 각 정파의 노선, 철학, 비전을 국민과 당원들께 적확하고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어서 정치적 품격과 상대방에 대한 절제력만 기한다면 민주정당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적인 제지를 재획득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8분의 바른정당계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도 비상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행동의 향후 로드맵을 세 가지로 예상하고 분석했었는데요. 지금은 비상행동의 세 가지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행동 내에는 독자적인 창당을 통해 보수신당으로 제3세력화를 기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만 개혁적 중도보수라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신개념으로 국민의당계를 합류해서 명분과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나 언뜻 보아도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과 상당수 국민의당계 인사들이 본질적으로 보수신당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상행동 내에는 집단 탈당에서 한국당과 통합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유의미한 세력화가 필수인데 그래서 보수신당이라는 구체적인 모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설령 신당 창당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구체화되어도 한국당은 그다지 흥미를 보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당대당 또는 세력 대 세력이 아닌 개별 투항을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형국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상행동 내에는 정치적 소신과 지역구 사정을 감안하여 다소 자존심이 망가져도 개별적으로라도 한국당에 무조건 복당하고 싶어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합 또는 연대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총선 공천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진퇴양난을 넘어서서 사면초가로 내몰릴 것입니다. 비상행동 의원님들을 내년에 다시 민의의 정당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 전도가 불투명하고 당장 탈당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는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및 담합정치를 끝장낼 중도개혁 국민희망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구원과 작금의 갈등을 뒤로하고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학규 당대표도 몇 가지 정치적 신뢰장치가 구축이 되면 철저하게 비우고 낮아지며 내려놓는 변혁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른바 대한정치연대 등과 통합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개별 복당을 희망하는 분들은 당원 당규 절차에 충실해서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대변인 수도자원입니다. 내일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지 100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단 7건만 내주었고 우리 산업은 멈추지 않았고 대체 원료를 도입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규제로 얻은 것은 반일 감정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00일간 위대한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안 사고 안 가겠다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맥주와 자동차 수입은 급락했습니다. 휴가철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고 이로 발생한 피해가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피해의 9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소재 부품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고 단가 몇 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범정부 소재 부품 장비 종합 대책은 혜택을 받은 민간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일본 때리기에 열중했던 선동 정치가 검찰만 바라보는 사이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울부짖마저 잊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멈춰있던 정치와 애교를 다시 움직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의 백일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의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항상 국민의 편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유승민 전 대표께 공개 질의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공개 질의서는 제 페이스북에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은 편의상 그냥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이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른미래 안에서 정치는 절망적이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라고도 말합니다. 손학규 대표와 싸우지도 않겠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평소 신중한 언행을 보이시는 유승민 대표님의 발언 내용을 보면 탈당 결심을 굳히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 대표님은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우주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맥락은 있어야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유승민 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이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일이 그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안철수 두 전직 전 대표님이 공동 창업주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든 당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두 분이 또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어리둥절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실패라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동의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60년 양당 체제 속에서 총선, 대선, 지선을 모두 치르고도 살아남아서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기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들은 다당제의 정착 자체가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당을 만들었고 옳은 길이라는 신념으로 힘들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님의 실패라는 규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까지 부정당하는 느낌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기만은 어려우니까 제가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절반의 실패의 원인은 정체성 혼란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원인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첫 번째 대표는 유승민, 박주선 두 공동대표였습니다.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두 분 공동대표 취임 첫날부터 남북대화를 놓고 두 분이 영 다른 소리를 냈고 그 첫날부터 언론은 투톱 삐걱이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우리 당이 출범한 이후에 남북 이벤트가 매우 많았고 그때마다 우리 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 대표님은 우리는 보수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씀하셨고 언론은 우리를 보수 야당으로 규정했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양당 통합 강령에 개혁적 보수라는 문구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합리적 진보라는 문구가 합리적 중도로 뒤바뀌는 과정이 당내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겨우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2년간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 왔고 두 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성 논란을 제공한 것은 부실한 통합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유 대표께서는 지금도 보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듯한데 설마 지금도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얼렁뚱땅 함께 하자고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통합 이후에 삐걱대는 소리는 계속 이어지다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는 유승민, 안철수 두 공동창업주의 케미에 대한 첫 번째 시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두 분은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최악의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최악의 케미는 전무후무한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고 우리 당의 전국 지방 조직은 괴멸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 대표님은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 대표님은 안 전 대표님과 직접 연락했다고 합니다. 소위 안유연합군으로 손학규 퇴진을 요구할 때도 통화 한 번 없이 연합군이 됐다고 해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통화했다는 소식은 없고 메신저 대화를 했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유 대표님의 실험은 한국 정치판을 요동시킬 정계개편의 신호탄이고 한국 정치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실험입니다. 이 상황에 수시로 만나고 무제한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메신저 대화로 그 결정을 한다니 정말로 큰일 날 말씀입니다. 주제넘는 걱정이겠지만 유 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을 실패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는 더욱 신중하고 밀도 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님이 손학규 대표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계속 손학규 대표에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 그룹 내의 이견 때문에 손학규 대표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권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